이제 종목은 예. 우리 동네 재랑 미래 올림픽 사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올림픽 이번 종목은 이제 사격인데요. 이게 지금 정식 사격총인가요? 아,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총기법상 총을 소지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예. 비비탄 총을 준비했어요. 장난감 총이죠. 아, 예. 이거는 이제 장난감 총이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장비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펜싱에서 지금 사과를 찌르기 때문에 네. 지금 사기에서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네. 지금 멋있다. 많은 사기인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아, 진짜. 저희들이 여기서 저 관직까지 10m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한 번입니다. 설비 맞았어. 실패. 진짜 사나이. 나 사격 잘했었어. 아, 또 자막에 또 못생긴 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벗어났어. 약간이 아니라 한참 벗어났어요. 나 오빠 나 저번에. 자, 이제 부담되겠다. 와. 아, 이거 아, 부담되네요. 자, 아니. 자, 1차 시기. 실사랑 다르니 그렇죠. 자, 1차 시기니까. 야. 1차 시기 처음 이제 하는 거니까. 총알이 바로 나왔어. 이게 등기가 그러니까 정중앙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야, 이게 봐. 나중에 당점이 지금 밑에 있어, 지금. 하단 쪽에 있어요. 지금 딱 요 높이로 쏘면 요구르트가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그걸 잘 보셨던가요? 아, 진짜. 정모 선수 볼 때 저 요구르트 병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성공합니다. 보세요. 박상현 선수 한번 봐야겠네. 박상현 한번 봐야 돼. 이번에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힘든 건데.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어? 집중하니까 땀나지, 집중하니까. 집중하니까. 계속 이게 보여요. 휘어가는 게 보이고. 방울토마토 같으면? 방울토마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안 될 거야? 수분이 다 잘 어울려. 더 위에 맞춰. 아, 지금 보니까 다 낮아. 다 요 반경에 다 맞았어, 지금.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는 약간 좀 중심을 올려서 가란 말이야. 메달 안 딸 거야? 메달 안 딸 거야? 중심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자, 가자. 아, 감독도 올려. 좀만 올리면 되겠다. 좀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약간 흔들렸습니다. 네, 맞았어. 우리는 여기서 살짝 가했어, 살짝. 여기서 마주하지 않고 그때 그대로 확 튀어나가야죠. 집중하고 최대하게. 이야, 성량 없어, 성량? 성량 없어, 성량? 성량 왜요? 성량? 저기 나중에 이러다가 개미까지 잡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미까지 잡고. 뭐였지? 너무. 백 투 더 퓨처는. 퓨처스. 여기는 미올림픽 사격 3방! 사격의 매력의 어떤 예술적인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관역은 바로 이겁니다. 와. 야, 대박이다. 보이기도 힘들어. 잠깐,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요? 분명히?
총이 안 보여요. 이거 맞히면 아, 보이지는 않아요. 10.9 드리겠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동물적인 감각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와 이거 맞으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에요. 와. 아마 방울토마토에서 만족하셨을 거예요. 네. 저희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 우탄 됐어요, 우탄. 높아요, 높아. 높아. 잘 보이지 않아요. 와, 다 왔어. 야, 어느 정도냐면, 그냥 1mm도 오른쪽으로 살짝 지금 낮은? 여기 맞은 거. 모서리에 그 하얀 그 나물 맞은 거예요. 그걸 살짝만 틀어. 집중하라며. 매달 안 탈 거야? 김종인 힘들 거야. 지금 개그맨 많이 들어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운이, 운이. 네, 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네. 조금만 올리면 되죠. 조금만 올리면 될 거예요. 와, 이거 갑니다. 아, 와. 진짜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 낫고. 화이팅! 멋있어, 멋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이거 드디어 하락하는 시간까지 포기하면 안 돼. 손톱 풀고. 땀 엄청 많이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힘 좀 더 나겠죠? Shut up, baby! Shut up, baby! 슈파파 슈파파 힘내서 이제 딱 성공할 것 같아요. 기운을 받아서 할게 할게 할 수 있다 아, 느낌 좋아요. 기분 올리고 할게. 가자 가자. 이야, 진짜 승장 대비. 이야, 상영과 성공해야 됩니다. 아, 진짜 그 결선 때 10.9 봤던 느낌. 박상현 선수 봤던 그런 근데 되게 외롭게 하시다가 저희가 같이 힘을 실어드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할배약도 생겼어요. 네, 뭔가 해야겠다는 건 아니고 뭔가 같이 오더라고요. 응원이 조금 도움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 된 것 같아요. 슈퍼파워. 스포츠의 매력이. 내가 왠지 이상이 될 것 같더라고, 느낌이. 딱 응원을 주면. 아니, 보니까 진짜 참 이번에 만나본 우리 리올림픽의 주역들은 참 인상도 너무나도 참 선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너무나도 따뜻하시고 또 이렇게 참 착해도 되나 할 정도로 예, 어떤 순박함이 다 묻어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 저는 유도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재밌는 경험에서 되게 기분 좋았고요. 네. 올림픽만큼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에이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예,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국가대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